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무 아셨습니다. 제품 이름은 사셀 크라톤이에요. 사셀 크라톤, 그 다음에 사셀 아웃캐스트, 사셀 센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셀로 되어 있는 아르마드라는 공간인데요. 지금 쇼 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잘 들어가죠. 샥슬레임으로 해가지고 샥그리스를 제가 샤프트에 발라가지고 이제 새지 않게끔 해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님께서 이제 뜯었는데, 이거 보시면 그냥 들어가죠. 뭐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안에 오일이 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를 안 발라 샌 거 플러스 제가 분해야 하는데요. 제가 판매는 진짜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판매를 많이 했는데 이 샥 이거를 위에 캡에다가 쇼 캡이 있고 쇼 캡을 열어야지만 되는데, 얘는 역발상인지 여기 보시면 턱이 있어요. 얘를 턱을 여기 보시면 네모난 턱 있죠. 턱을 여기다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위에도 잠가서 돌리는 스타일로 또 이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쇼캡이 없어요. 이거는 옛날 때 팀노시 애들이 이렇게 했던 방식인데, 팀노시 전동 잘 나갈 때 했던 방식인데, 안에 있는 오일을 이제 바깥으로 빼지 않고, 이제, 공기압을 최대한 이제 없이 오일로만 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을 아르마드랑고가 20년 지난 다음에 사용한다는 게 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일명 RTR 제품에 이런 쇼크, 물론 플라스틱 쇼크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신기해서 간단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샥 슬림을 사용하셔가지고 오일이 안 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샥 슬림을 여기 안쪽에다가 발라주면요, 오일이 흘러내릴 걸 점도가 높은 그리스가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에 있는 오일이 밑에 있는 점도가 높은 그리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일이 새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클라톤이라든가 아르마드랑고 계열의 사셀 계열에 있는 차량 차대의 쇼크를 만드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